불교 대각교단은 지난 2일 독립운동가 백용선 선생과 변진설 선생을 기리는 달의 예전을 진천 원흉호국사에서 개최했습니다. 백용성은 만해 한용운 선생과 함께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으로 활동했으며 한국 근대불교를 이끈 큰 스승으로 올해는 백용선 선생의 탄신 153주년입니다. 이날 함께 열린 변진선 선생 성도 78주년 기념법회에서는 1929년 11월 광주 학생운동에 참가한 학생독립운동의 선구자 역할과 그 어를 선양했습니다. 대각교단 석가단 총재는 이날 법회에서 우리는 일제치하 구구운동에 헌신한 두 분의 큰 스승으로 모셨기에 그분들의 애국정신과 중생을 사랑하는 유지를 받드는 것을 게을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특히 이날 법회에는 일반인에게 화엄경으로 잘 알려진 대방 광불 화엄경을 두 번째 사경한 석가 총재의 보계회향대전도 열렸습니다.